관심 있게 보시는 그러한 그 이 리오프닝 관련된 뭐 지금 섹터는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서 팀장님이 카버리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네. 커버하는 종목들 상에서는 네. 일단 면세 종목, 네. 예, 당장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객수가 회복되기까지 아까 우리 얘기 나눈 대로 시간 네. 좀 걸리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 호텔 신라의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코로나 이전 실적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여행 객수가 조금만 늘기만 해도 지금 이익의 그 반등 폭이 되게 클 수 있다. 왜냐면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서 유상 증자라던가 아니면은 네. 뭐 자금 수혈에 대한 니즈가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면세 업체들은 중국 다이고들이 네. 꾸준히 이제 매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구조 조정 같은 걸 통해서 회사를 또 좀 이익 그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매출이 좋아지면은 확 이익이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호텔신라 같은 종목. 근데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이익을 냈다고 하면 어디서 이익을 냈나요? 면세인가요? 아니면 면세입니다. 숙박 면세에서요? 네. 면세 국내 면세 아니면 호텔신라가 싱가포르인가 거기도 있잖아요. 싱가포르, 뭐 홍콩에도 있기는 네. 한데 그쪽은 이제 조금 이익이 나는 상황이고 국내 면세에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그래요. 중국 보따리상들한테 네. 계속 잘 팔아서 거기서 이익이 분기 뭐 2-300억씩은 꾸준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호텔신라도 그렇고 국내 면세점도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서 이제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 사가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눠보더라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 직접 와서 보따리상으로 사가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전화로 네. 전화로 해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규모가 네.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따리 사가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우리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네. 그 TV에 뉴스에 나오는 그 보따리상들 줄 서 있는 모습 있죠. 네. 거기 이제 아마추어들이고 실제로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줄 서서 사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보세 구역에서 그냥 수출 형태로 그렇죠. 예, 네. 나가는 중소 수출 같은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이미 좀 꽤 된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면세 사업의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많이 변화시켜 왔어요, 네, 현재. 네. 그걸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제 실적이 유지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사실 중국 관광객들 우리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매출들이 있어서 그 면세점 쪽에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나 이런 면세점도 옛날에 보면은 공항 들어가려면 무지하게 돈을 많이 냈어야 네. 됐잖아요. 네. 그 면세점에 대한 대가를 되게 많이 지불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만약에 턴어라운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익의 향상이 상당히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일면 이제 맞는 포인트 분명히 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종을 좀 오랫동안 보면서 느끼는 네. 거는 이 판매자들 입장에서 제일 부담되는 비용이 뭘까 했을 때 결국 이 지대잖아요. 임대료. 월세. 네. 네. 임대료에서 또 뭐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네. 몇 프로 될 수도 있고 정액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지대가 이제 모든 업종 불문하고 제일 지금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 같아요. 인건비와 네. 같이. 그랬을 때 과거에는 공항에서 많이 파니까는 거기서 천문학적인 임대료로 네. 부담을 그렇죠. 가졌다라면은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 보따리상들, 네. 보따리상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큰 그런 따이공들에게 주는 알선 수수료라는 것이 공항 임대료 못지않게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사가는 경우에는 마진을 좀 많이 붙이는데 말하자면 그게 약간 중소 규모 수출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중간 마진을 많이 뛴다 이런 거네요. 리베이트를 줘야지. 왜냐면 사실 팔 곳이 나밖에 없잖아라고 그렇지.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갑의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보자면은 2018년 대비 지금 거의 5배 정도 그 금액. 그러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기형적으로 높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쪽의 매출이 좀만 올라와주면은 이것도 좀 정상화. 그렇겠네요.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아까 의류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패션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법한데 이제 모임 재개되고 하면은 그 중장년층 분들이 좀잘 사실 만한 브랜드가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좀 소외돼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패션 과거에 지금 이제 LF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뭐 브랜드 닥스 그리고 헤지스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마에스트로 같은 거. 이 회사의 브랜드가 살짝 노후화된 느낌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5월 남자들은 많이 입어요. 많이 입으시죠? 저도 마에스트로 많이 네, 입는데요. 그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여성 브랜드도 있나요, 거기는? 닥스가 여성 브랜드도 있죠. 닥스. 아, 닥스는 안 입을 것 같아요. 그래도 60, 70대 분들이 좀 품질이 좋다 싶은 옷을 사려고 백화점 가시면은 아예 명품 아니면은 이런 트래디셔널 캐주얼밖에 없어요. 많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의류 시장이. 그래서 대체재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강점으로 오랫동안 이제 버티고 있는 LF 같은 좀이 회사가 예, 지금 이 매출이 많이 좀안 좋아져 있는데 회복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작년 5월 같은 경우도 가정의 달에 보통 이런 브랜드가 매출이 많이 아, 늘어나거든요. 선물한다고? 네, 그럴 부모님, 수뭐 있겠네요. 시부모님 이렇게. 근데 5월 달에도 회복이 안 됐었어요. 그만큼 모임 같은 곳을 안 가시기 때문에 새로 옷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어르신들일수록.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의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이제 뭐 국내 내수용 의류도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미국도 그 의류 관련 회사들의 주가들이 꽤 탄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한세실업이나 이렇게 OEM이나 ODM을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한세실업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을 굳이 이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워낙에 계속 좋았습니다. 그쪽 미국 패션은. 그래서 아까 화면을 통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있는 미국 패션,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한국 패션, 이 소비를 이제 좀 촘촘하게 지금 사진 그림이 나와 있기는 한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월별로 봤을 때, 미국은 2021년 월별로 2019년보다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패션 소비가 우리랑 달리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전체 소비 자체는 월별로 늘 2019년보다 다 회복된 모습이었는데 패션만 놓고 보자면은 2019년보다 회복된 월이 없습니다. 모임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품 그리고 졸업식도 없어요. 졸업식도 없고 뭐 입학식도 입학식도 없고 없고 뭐다 비대면하고 그러니까는 옷을 살 이유가 애들도 없고 해서 한 번도 없다가 딱 2개월 정도 나온 월이 있는데 그게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위드 코로나 한다고 조금 기대감이 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옷을 사셨겠지요? 근데 이제 막상 오미크론 막 하니까는 11월부터는 다시 꺼졌거든요. 그래서 패션 소비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유럽은 아주 좋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소비, 이 수요에 충당하려고 한세나 영업무역처럼 이제 옷을 만들어주는 미국, 유럽의 옷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오더가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문제는 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줬다. 업황이 좋은데 왜냐면은 우리 업체들이 대부분 생산을 베트남과 그렇죠. 같은 동남아에서 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던 물류 대란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해운운임이나 뭐 물류병이 엄청 육상도 올랐으니까. 그렇고 예, 미국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 가서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축적을 못하면서 그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매출을 못 잡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4분기, 1분기가 워낙 또 업황이 좋아가지고 마침 또 주가도 좀 빠져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래서 한 번은 또 바운딩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연이나
공연 플랫폼 회사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쪽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이제 정식 커버리지는 아니지만은. 괜찮습니다. 네. 산업 분석 팀장님이시니까. 네. 그 요즘 이제 인터파크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터파크 주가도 많이 오르고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행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여행 업체들이 실제로 그 수익 모델 자체가 여행이 재개된다고 하고 국내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이익이 당장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죠. 반면 이런 각종 공연 상품 아니면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중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거든 잘 팔리면은 수수료 수익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플랫폼 그다음에 뭐 여행 숙박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파크라던가 아니면은 2위 사업자지만은 어쨌든 그런 공연 쪽에서 또 예매 티켓을 많이 핸들링하고 있는 예스24 같은 회사가 최근에 보니까 예스24는 작년에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그 지분 1.2%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 가치 때문에 한번 엄청나게 이제 오버슈팅하고 계속 다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걸 보면서 아, 예스24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들이 생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지금 공연이나 뭐 여행 또 무슨 항공 뭐 이런 플랫폼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경쟁 관계는 괜찮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당장 그들을 경쟁 관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예스24나 인터파크 같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어느 분야에서건 경쟁자지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뭐 숙박을 지금 딱 이걸 정식으로 플랫폼화해서 수익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호텔이라던가 숙박 같은 부분 아니면 공연 같은 거를 가격 비교해주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 예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정교화된 모델로 시장에 진출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일종의 그 터널 작용, 채널 작용은 하지 않을까? 여기를 거쳐서 저길로 들어가는? 아, 그럼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실제로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이버 카카오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거기에 입점해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럼 약간 예스24나 인터파크하고는 좀 다른가요? 예, 좀 결이 많이 다르고 그렇군요. 직접 사업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가 예스24를 인수한다라는 어떤 해명 공시 그런 이제 소문도 생겨가지고 해명 공시도 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골목 상권 이야기가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직접 그런 비즈니스에 뛰어들면 여론의 반론이 많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영세 아니면은 중소상공인들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통해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그러니까 입점 형태인 거죠. 장을 깔아주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 활용해서 사세로 확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나오셔서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귀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들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나와주십시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